강렬하지 않습니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시죠. 영화 침입자의 세 분의 주역분들입니다. 우리 김무현 씨부터 인사와 함께 간단한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침입자에서 집을 지키려고 하는 가장 서진 역할의 김무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지효 씨. 네, 저는 25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이자 딸로 네, 돌아온 유진 역을 맡은 송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송지효 씨, 유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에게. 유진은 2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비밀을 간직한 채 네, 가족에게 왔는데 나름 25년 만에 사실 왔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부모님한테도 잘하려고 하고 조카한테도 잘하려고 하고 오빠한테도 잘하려고 하는데 항상 의심을 받아요. 네, 그럼에도 잘하는 와중에 가족들과 집안이 점점 저로 인해 변해가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비밀을 가진 여인입니다. 아, 그 비밀이 뭔지가 너무 궁금한데 나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영화 제목이 침입자예요. 그래서 네. 침입자라는 제목만 딱 들었을 때는 25년 만에 돌아온 유진 네. 즉 송지효 씨가 침입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흔히들 하게 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영상들을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김무현 씨의 의심이 합리적 의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송지효 씨 네. 유진 네. 침입자입니까? 제가 침입자일까요? 사실 이게 보면은 제가 침입자 같을 수 있겠지만 사실 유진이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를 의심하고 배타하고 뭔가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오빠가 저한테는 사실 더 침입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 지금 그 얘기를 드니까 마이크 못 듭니다. 예, 김무현 씨는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서진은 잠시 후에 본인의 마인드 맵 때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행이다. 예. 신경증과 예나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네, 좀 크죠. 예. 과연 무엇일까요? 신경증, 아내의 사고, 예나. 이게 가장 서진한테는 큰 예,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려고 하는 전도 유망한 전 건축가이고요. 신경증으로 인해서 의심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침입자일까요? 또 이야기를 지금 법정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예. 이 모든 단어들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 자 커져가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서진 입장에서? 서진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죠. 예, 아주 주관적이지만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확신한다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마이크 못 드세요 지금. 아니 이미 끝났기 때문에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예. 아 그렇군요. 예. 확신까지 할 정도로. 예예. 예. 아, 제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걸 많이 했나요? 아니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무서워. 아 왜 그래? 아니 예. 저는 확신합니다. 예. 네. 자 지금 확신한다 그러고 알 수 없는 지금 두 분의 표정이에요. 예. 팽팽하군요. 아, 팽팽합니다. 과연 누가 침입자일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방금은 또 김무현 씨 우리 서진에게 제가 마음의 크기가 또 기울고 있는데 궁금합니다.